최신 유행 기기와 기술이 궁금하신가요?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싶으시다고요? IT조선 나를 위한 디지털 코너에 문을 언제든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기자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영상 뉴스 코너로 꾸릴 예정입니다. IT조선 나를 위한 디지털 첫 순서로는 스마트폰을 꼽아봤는데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됐지만 그만큼 종류도 성능도 기능도 다른 제품들이 많은 탓에 항상 선택할 때 애를 먹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성능 그리고 자신의 용도를 잘 살펴보면 한층 더 현명하고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제품을 직접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앞에 있는 제품은 LG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V30입니다. 뒤쪽에 있는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 중인 5.2인치 스마트폰 화웨이 P9이고요. 이 두 제품을 비교하는 까닭은 디스플레이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흔히 오해하시기 쉬우신데 이 세로 길이가 아닙니다. 대각선 길이고요. LG전자 V30 6인치 스마트폰이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6인치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이 대각선 길이가 센티미터 환산 15.24cm입니다. 디스플레이만큼 눈여겨봐야 될 게 해상도인데요. 해상도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점, 화소의 개수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큰데 해상도가 낮으면 그만큼 화면이 선명해 보이지 않겠죠? 해상도는 풀 HD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로 1080개, 세로 1920개, 총 약 200만 개의 점으로 화면을 만듭니다. 최근 대세로 떠오른 QHD는 쿼드 HD, 일반 HD보다 4배, 풀 HD보다 2배 선명한 화면을 만듭니다.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웹서핑을 할 때 뚝뚝 끊기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이 사태를 방지하려면 스마트폰의 AP 그리고 램 성능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AP는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고요. 램은 작업 공간 역할을 합니다. 물론 숫자는 다다익선입니다.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 공간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최근 스마트폰은 대부분 64GB 내장 메모리를 갖췄습니다. 이 정도면 1200만 화소 사진은 약 6만 장, 2시간 분량의 영화는 약 120편가량 넣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마이크로 SD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메모리를 추가해서 용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성능도 유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성능표에 mAh라고 나온 숫자가 배터리 용량인데 당연히 다다익선이겠죠. 최근 스마트폰은 이렇게 배터리 내장형이라서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이상 사용할 일이 많다면 이처럼 리튬이온 외장 배터리로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이 상향 평준화됐다고는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1200만 화소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못 찍을 사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진 즐겨 찍는 분들은 촬영 범위가 훨씬 넓은 듀얼 카메라, 두 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스마트폰을 선택하세요. 본체 성능 받겠다, 디자인 받겠다, 카메라 받겠다. 이제 남은 것은 스마트폰의 부피 그리고 무게겠지요. 사실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물론 가격도 올라가죠. 무조건 고가의 최상위 제품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용도, 활용도와 예산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명은 길었는데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 고르는 방법 단순합니다.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지 보면 돼요. 게임이나 영화, 웹서핑 감상 즐기시는 분들은 대화면 스마트폰이 어울리겠고요. 음악 감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넉넉한 내장 메모리, 음향 특화 기능 갖춘 스마트폰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IT조선 나를 위한 디지털,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성능 알아보는 법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